안녕하세요. 잘될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퇴근을 하고 금요일날 좀 늦게까지 일을 했었는데 늦게라는데 충전을 안 해가지고요 오늘 출근이 늦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재 시간 7시 14분. 여기는 판교, 네, 삼평동 붓돌마을 6단지입니다. 네, 바로 판교 IC 앞이고요. 판교역 근처네요. 저는 여기 옆에 애시향? 네. 그쪽으로 가서 판교역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토요일은 차가 하나도 안 막힙니다. 외곽순환도로가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와, 대박. 네. 네, 여기는 판교역 앞에 에비앙 프랑이고요. 여기 공원에서, 에비앙 프랑 근처 공원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뭐, 아, 원래 여기 뭐 주말에도 콜이 나오니까요. 아, 여기서 철봉을 하고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새로 생긴 그 단지 공원에는 철봉 같은 게 없더라고요. 옛날 공원에나 가야 철봉이 좀 있는데 팔 운동을 좀 하기 위해서 어깨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좀 철봉을 해보고 싶은데 철봉은 없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바로 판교역 옆에 가는 거가 떴네요. 여기 산업, 저기 H스퀘어에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0분. 여기는 판교 백현동, 백현 5단지입니다. 네, 아. 출발지 건물이 두 개가 있네요. H스퀘어. 판교에 H스퀘어가 두 개입니다, 건물이. 와. 그래가지고, 지하 2층에 시달려가지고, H스퀘어 가서 지하 2층에 있다 그러니까, 서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는 돌면서 계속 찾았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H스퀘어가 또 있나 물어보니까, 그 건물에 무슨 식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식당을 검색해보니까, 옆에 건물인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왔고요. 아, 삥콜인데. 오기는 뭐 금방 왔는데 고객 만나고 찾고 뭐 휠 적재하고 내리고 하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판교역 근처로 가서 또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서현동, 아, 판교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서현동도 좋은데 이동하겠습니다. 토요일이라 골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 뭐 홍제동 같은데 아니면 괴안동, 부천 괴안동 가는 거 그런 거 하나 떠 있고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판교역 먹자에도 사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판교 유스페이스몰에도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골, 장거리 골은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철봉도 찾아봤는데 역시 신도시에는 철봉이 없습니다. 판교 백현동 너와집에서 덕소 가는 거 잡았습니다. 덕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객분이 기다려주신다네요. 네, 현재 시간 9시 59분. 여기는 덕소 두산 위브 두산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게 쿨만호로 잡았는데 카카콜이었습니다. 근데 경유를 했거든요. 야탑역 장미 아파트 경유를 했는데 경유비를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고객분께서 만 원을 챙겨주셨습니다. 중간에 경유하시는 분 내려 드리고요. 원래 카카오는 경유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못 눌렀다니까 제가 드릴게요 하면서 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나와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또 운전석 밑에 또 떨궜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간혹 진짜 드물게 있는 일인데. 네, 찾았습니다. 아, 여기 밝은 데 와가지고 지갑을 펼쳐보니까 제가 지갑 안에 그 넣었네요. 받은 돈이 구겨져 있어가지고, 접어져 있어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28분. 여기는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입니다. 와, 여기 많이 왔는데 지하 2층까지 내려간 거는 처음이네요. 때가 복잡합니다. 넓고. 저는 여기서 창동역으로 가서 다음 골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되게 까다로우신 분이시네. 저는 외곽 아니면은 동부간선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신호 있는 노원 순복음교회 앞으로 해가지고 가자리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뭐 좀 밟으니까 시간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창동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11시 50분에 포천 가는 거 잡았습니다. 서름동 선단아이시 근처네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57분. 여기는 진건읍 송릉리입니다. 송릉리. 네. 아, 근데 방금 도착하자마자 주차하기 전에 이 콜이 떠가지고 잡았는데, 와, 이거 진건 용정리에서 나온 콜이네요. 네, 용정리에서 구리 교문동 가는 걸 떠서 잡았습니다. 교문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40분. 여기는 교문동 우성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구리 꽃길로 이동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구리 꽃길입니다. 네. 오다가 잠깐 어플을 봤는데 콜이 별로 없네요. 네. 아,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네, 구리 수택동에서 퇴계원 가는 거 잡았습니다. 퇴계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11분. 여기는 퇴계원입니다. 중간에 있고요. 농협 근처네요. 저는 여기서 별내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금방 왔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데가 별내 메이 호텔이 있는 데고요. 여기 왼쪽이 동강비즈 호텔인데, 와, 오자마자 대전 가는 게 17만 8천? 18만 얼마였는데, 와, 누르자마자 그냥 콜이 사라졌습니다. 번개가 사라지네요. 근데 어디 경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유에 있는 콜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정자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판에 여기 별로에서 대전 가는 거 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22만원, 2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올해 최고 매출을 할 수도 있었는데 대전 가서 첫차 타고 오면 최고 매출이죠. 네. 지금 뭐 2시가 넘으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시내 쪽에서는 날씨도 풀리고 뭐 해가지고 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늦게까지 사람들, 저도 번화가에 있었을 때 구리나 창동 뭐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람이 많으면 콜이 꼭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좀 상권도 살아나면 저희는 좋은 거니까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매출이 가장 좋은 달이 4월 달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매출 토탈 말고 일 매출이 가장 좋았을 때가 4월 달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좋아지겠죠. 저는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일요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 꼴이 뜨네.